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육지시험편을 무사히 전달 후 비파괴 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행히 결함은 안 나왔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판독과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독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전송받은 사진은 고화질의 원본 사진이 아닌 캡처본이었지만 언뜻 봐도 비두무늬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판독이었습니다. CT 촬영의 장점은 실시간 모니터로 판독하기 때문에 촬영 도중 1분 안에 결함이 나오면 중단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RT 촬영은 흰색으로 용접 부위가 표현되지만 CT는 색을 반전시켜 결함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크기가 작은 포로인지 슬래그인지 애매한 부위는 색을 반전시키며 자세히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며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접사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결함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함에 대한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로시티입니다. 서스 시험에서 포로시티가 나온다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계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다공성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서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 용접에서 비가 오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순간적인 돌풍으로 비드가 한 번씩 튀는 경우가 있는데 텅스텐 끝이 날아가 검게 됩니다. 하지만 그라인더 없이 다시 용접해도 포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스는 포로시티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카본 파이프는 바람이 불면 포로의 쥐약입니다. 시험에서 나온다는 것은 용접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LF입니다. LF는 층간 덮임으로 융합 불량입니다. 그라인더로 파서 수정을 하면 안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얇고 짧게 형성된 LF는 RT 판독에 넘어갈 수 있으나 CT에서는 얄짤 없이 다 잡힙니다. 대부분 백비드 완료 후 투패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백비드에서 나오는 결함도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다 녹은 것 같아 보이지만 개성 끝에 쇳물만 걸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오버헤드에 너무 낮은 전류로 개성 끝 용입이 아슬아슬하게 되면 완전 용입이 안 된 경우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투패스 때 두꺼운 용접봉으로 덮어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험 판독에 LF가 파이프에 반 정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용접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만드는 오버헤드입니다. 루트 패스 후 표면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난감합니다. 저전류로 너무 오래 머무르고 불안전한 위빙으로 표면이 둥글게 말린 것인데 이럴 경우 양쪽 개선 끝을 녹이기 힘들기 때문에 융합불량이 되는 것입니다. 투패스 때 제대로 처리 못하고 덮어버리면 100% LF나 녹다 마른 부위가 포로처럼 흰 구멍이 되는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이번엔 제가 용접한 루트패스 표면입니다. 최대한 쇳물을 필요한 만큼만 용입시키고 빠르게 지나가서 용접을 한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표면이 둥글게 말리고 용접 시간도 오래 걸리며 당연히 갭도 붙어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표면이 깔끔해야 투패스도 쉬워지고 투패스가 깔끔해야 파이널도 깔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많은 결함이 나오는 투패스 쇳물 영상을 보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쇳물 촬영을 도와주신 짱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버헤드 쇳물 촬영은 자세 잡는 용접사도 힘들고 촬영하는 사람도 힘든데 정말 깔끔하게 촬영해주셔서 감탄했습니다. 쇳물 가운데 최대한 얇은 용접봉으로 밀어넣으며 양끝을 확실히 녹이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RT 용접의 기본이 되는 니꾸 채우기입니다. 백비드를 잘 넣으면 표면도 그라인더 없이 용접이 가능한 이유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쇳물이 흐를까봐 위쪽에 용접봉을 두고 위빙을 하면 까다로운 CT에서 LF로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 비드가 제대로 펴져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 대부분 둥글게 말려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녹여줘야 완전 용입이 됩니다. 니꾸에선 채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쇳물이 많이 쳐지지 않습니다. 개선 끝 좌우 녹는 점을 보며 영상을 계속 시청하겠습니다.